오, 아리로 초비의 아리. 야, 아리 전성시대네요. 그렇죠. 근 한 7, 8년 만에 제2의 전성기가 온 게 아닌가. DRX 같은 경우에는 미드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게임을 풀어나가다가 약간 상대가 들어오는 걸 받아치는 그런 그림의 조합인 것 같고요. 젠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리와 레오나 약간 CC가 있는 챔피언들을 통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맛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상대가 바텀 쪽에 힘을 주면은 위쪽 정글 들어가고 위쪽에 힘을 주면 아래쪽 정글 들어가고 그러면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프로 선수들이 자주 보여주는 정석과도 같은 플레이죠. 피넛은 드래곤 근처 대기. 트린다미어가 체력 관리도 잘 되고 공도 있어가지고 예. 일단 2주가까지는 모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뒤로 뛰었는데 않을까요? 네. 네. 불쇠 분노가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궁극 키고 뒤쪽으로 이동. 일단 라인이라도 태워야 된다. 디게이브 다 받아먹게 하는 건 되게 기분 나쁘다. 턴을 좀 벌 수 있을 듯 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시점을 바로 좋았었고요. 이거는 오히려 육룡의 메카닉인데요. 젠지가 됐는데요. 그대로. 오. 잡아냅니다. 예. 못 깨요 제가. 계속 압박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더 뜯어내는 상황입니다. 일단 베렐도 도착했거든요. 상승을 한번 당겨봤는데요. 하지만 그거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세 개 세까지 뜯어냅니다. 이렇게 완전 대박을 쳐서 오히려 이득을 더 많이 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오예. 근데 이게 또 바로 또 전멸을 뽑네요. 아펠리오스한테 골드를 먹이는 플레이가 필요하니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서 아주 다가가서 매혹을 건드렸죠. 제가 뒤돌 찾는데 소란이 한 번 더 건드리면 결국은 잡아냅니다. 와, 도비와 도란과 초비. 서로 진짜 주고받고 지금 엄청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자, 피넛이 버티고 있는 바텀 라인인데 일단 전령은 제거. 하지만 라이브가 더 전멸이 없었거든요. 룰러가 들어갔으면 표시해줘 들어왔고요. 결국 그 룰러를 끌어냅니다. 이렇게 또 만회를 합니다. DRX 디엔지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더블 캐치 대박인데요. 이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뭐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게 어렵네요. 야, 이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체크를 해봤었는데 젠지도 없구나 싶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있었어요. 와, 야, 이야기 바텀 듀오의 그 심리전은 아니다. 그렇죠. 너의 정화가 있어서 하자마자 바로 또 뽑아냈어요. 삶 선고 아주 기가 막히게 뽑고 있는 베릴이었고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라. 그리고 바텀 듀오 이제 싸움을 한번 걸어봅니다. 그렇죠. 실수 없이 피넛도 도착을 했어요. 와자가자 뽑고 왔고요.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도란이 마침에 솔라가 체크를 뚫었고요. 젠지입니다 이번. 아니 도란이 마치 정글러처럼 지금 미드를 계속 후벼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먼저 온다는 걸 믿고 리엔 선수 들어왔지만 베리 선수의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와자가자 뻥 연기까지 좋아요. 이게 좀 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살아나가면서 레오나가 잡혔죠. 야. 그 도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탑 쪽에 있다 보면 어차피 라인전이 힘들다 보니 전멸이 빠진 오리아나를 죽이려 가는 판단이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DRX가 진짜 킹겟! 막상 되는 점 그림이 있었고요. 이 그림인데요. 야. 아, 이거는 도란이 좀 욕심도 냈던 것 같네요. 근데 그렇죠. 괜히 각을 보여주면서 지금 연달아 2등을 찍어냈던 젠지를 상대했어요. DRX 요 그림인데요. 베릴을 못 봤어요. 보이는데요. 그 다음은 연결을 일단 한번 커트렸습니다만 베릴은 잠깐 뿅! 베릴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반격 뒤로 못했습니다. 더블킬! 주거리 막거리! 그리고 잡히는 과정에서 저는 어느 정도 대표 선수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앞으로 가면서 더블킬이 나왔습니다. 바느질이 또 한번 터집니다. 일단 불세븐을 한번 버튼 뒤쪽으로 이동. 이거 2차까지 만약에 싸움을 초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우로 걸렸고요. 킹겐을 기다리고 있던 초비는 결국 그 킹겐을 잡아내는 것처럼 보이죠. 와. 잡아냅니다. 그 성장 곡선이 진짜 재밌겠네요. 뭐 룰러와 지금 데프트가 미아르 굉장히 엇갈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드의 전령을 일단 풀었어요. 상대가 1-3-1 운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DRX가 상대를 부르는 플레이로 지금 다섯 명이 미드에 뭉쳤죠. 트린다미어는 일단 앞에 먼저 밀어버리네요. 한 명이 밀었네요.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른데요. 트린다미어 안 옵니다. 예, 이거 위치가 네. 당겼어요. 싸움을 걸었나요?
근데 이게 피라스 뿌리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까지 옵니다. 야, DRX 와. 2차 밀어요. 2차 밀어. 뒤쪽으로 사격 뛰어. 나가 우리 탑 2차 밀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아래 자체가 잘 풀렸다. 초비가 들어갑니다. 어, 네. 용을 앞두고 궁극기가 빠진 건 조금 크죠. 자, 그 사이에 일단은 어, 매우 한 번 더 뛰어. 기절에 뛰어. 이것도 맞는가요, 구비? 아니 이게 결국 킹겐의 바느질은 어디까지 꽂을 수 있나요?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 주춤하면은 다시 한번 원하는 대로 젠지가 진영을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레오나가 일단 동안 체력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뭐 끌려면라도 뭐. 그렇죠. 뒤로 넘어. 킹겐 타고 넘어왔는데. 어, 그래. 예. 아무래도 신짜오의 HP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건 제찌가 챙겨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와, 초비 선수가 훈령 질주를 조금 빨리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걸 한 번 아끼면서 스트레스를 잡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죠. 궁극기 발언을 트라이하고 있죠. 근처에 젠지가 와 있는데요.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젠지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쳐봤습니다만 금웬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뽀삐가 망치를 돌리기 시작하면 표대! 물러야만 그리고 들어갑니다. 보란이 들어갑니다. 어, 이거 그냥 앞라인 이미 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쭉쭉 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대박이었습니다만 킹겐 위험. 쫓아가면서 한 명을 더 끌어냅니다. 젠지 약간 사이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라는 DRX의 그 판단이 바로 트라이하게 됐는데 사실 젠지도 막을 수 있는 그 충분한 병력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속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이라서 속도 싸움에서 지금 상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미 속도의 젠지거든요. 네. 지금 양쪽 웨이브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피너스도 있지만 이거는 뭔가 DRX의 바... 오! 룰러! 한방 인상 깊은 샷이 남았고요. 네, 막타를 계속 잘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텀 쪽에서 시선을 끄게 되면 미드 쪽에서 징크스가 라인을 밀고 있고요. 젠지의 굴러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자, 미드 쪽의 억제기도 이미 어느 정도 깎아내고 있는 현재 젠지가 됐습니다. 자, 바텀 지역은 트린다며 도란이 뒤쪽으로 완전히 빼지 않고 있고요. 터가자라는 건데요. 풀직으로 매혹을 예. 일단 전면을 뽑습니다. 현월소가 없었기 때문에 매혹을 맞았으면 잡힐 뻔했습니다. 킹겐이 아래쪽 모여있습니다. 벽안당으로 한번 쳐박기요. 이거 DRX 비상인데요. 이거 킹겐 없는데요. 그리고 초비 한 번 더 훈령질주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사역포도 그리고 떴어요. 전멸로 뒤쪽으로 이동! 와, 데프트의 마무리! 예. 사용 성공을 일단 역으로 빠져납니다. 피넛의 무빙 그리고 좀 뭉쳐있는 이 지역에서 레오나 과감하게 싸움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파고 뜹니다. 제대로 들어갔죠? 초비 도착 그리고 나 베리를 베리를 잡혀서 뒤쪽에 잡혔고요. 도란 도란이 앞에 리오 쫓아갑니다. 아 이거는 도란이 도네요. 젠지 야 이거는 끝내겠다는 전투죠. 아 초비도 잡 집 못할 듯이다. 킹겐을 끌어버립니다. 이렇게 네 명을 쓸어버립니다. 젠지 우리는 바론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라는 그런 젠지의 확신 있는 한타가 정말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30분 댄스코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제카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끊어버리면 세이스 그리고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나선데 야 우리야 우리야 나 우리야 우리 볼게 우리 아 앞에 봐 앞에 봐 트림 받아 트림 받아 트림 받아 아리 지키고 그래 나 벽궁 만화가 안 되죠? 어 끝내자 어 나이스 오리궁 있어? 오리궁 있어 있어 오리궁 노플이야. 아 오리궁 없어 아 없어? 노플이야 오리 아 노플 넣었냐고 그냥 앞에서 맞으면 끝날 듯 어 오 오케이. 목표 없다며 야 뭐야 얘? 난 이때 된 걸로 봤거든? 왕호가 아니 우리가 이걸 궁을 안 썼네 왕호 오늘 컨디션 안 좋긴 해 지우다 아니 궁 없다며 아이 컨디션은 왕호. 그게 진짜 플레이메이킹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딜량도 정말 아리 치고 많이 넣었는데요. 네. 킹겐이 탑 쪽에서 한번 뭐 도란 상대로 솔킬을 내기도 했고 힘을 내는 장면이 나오기는 했지만 왜 요즘 그인 승률이 잘 안 나오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참 DRX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